오늘의 주제는요. 네. 네, 데이트 코스입니다. 루비 여우녀님. 저는 없어요. 죄송. 푸딩님. 네. 데이트 코스. 데이트를 해봤어야. 그리고 최충기님. 그냥 고등학교 때는 같이 교문에서부터 집 근처까지 손잡고 가면서 떡볶이 사 먹고 집에 가는 거 그것도 소소한 데이트 코스였죠. 미네소타님. 네. 아 미네소타님. 연애 초에는 뭘 해도 재밌었는데 특히 여의도 벚꽃 구경. 아 맞아. 밤에도 멋지고 등산 가서 여친이 싸온 김밥이랑 유부 초밥이 얼마나 맛나던지.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멀리 가는 일이 드물게 되고 네. 영화, 밥, 커피 그리고 이런 식인 듯. 그리고 미친 애교 천자님. 아. 작년에 남친이 있었을 때 불꽃 축제 보러 갔다가 많은 인파에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 인우님. 네. 예전에 사진을 찍으러 인사동 쌈짓길에서 아이 쇼핑을 하고 건너편 미술관 전시회 관람하고 삼청동 카페 골목을 걸으며 애정 행각과 사진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야, 네. 좋았겠네요. 진짜 좋았겠다. 지금은 안 그러고 계시나 봐요. 자, 데이트 코스, DJ들이 추천하는 데이트 코스. 자, 먼저 호석 씨부터 하시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시티투어 버스 타는 거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서울도 시티투어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부산만 있는 게 아니었어? 네. 오. 서울에 있는데 이게 교통수단으로 가기 힘든 곳 있잖아요. 네네. 경복궁, 덕수궁, 한옥마을, 남산타워. 아까 말씀해줬던 곳 다 그 코스를 한 번에 다 돌아요. 아. 그리고 내렸다가 언제든지 다시 탈 수 있어요. 계속. 아 자기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30분 안에 계속 가요. 좋다. 네 그거 한 대가 만 원인가 밖에 안 하거든요. 어허. 만 원짜리 두 병에서 2만 원 내고 타서 오. 서울 관광 다 하는 거예요. 이야 좋다. 그 이제 이런 도심 순환 코스가 있고요. 그 또 강남까지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야경 코스도 있고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좋다. 나 몰랐어 이거. 추천해드립니다. 오, 아주 좋은 추천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지하철 순환선 타고 그냥 계속 도세요. 그 2호선에만 꽤 재밌는 게 많아요. 그치. 뭐가 재밌어요? 2호선에 뭐 홍대도 있죠. 신촌도 있죠. 2호선에 뭐 잠실 롯데월드도 있고. 아, 내 그러니까 나는 다 계속 그냥 내리지 말고 돌아가는 줄 알았어. 예, 그냥 내려서 노인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하철 뭐 갈아타고 하면 복잡하니까 버스 갈아타고 하면 복잡하니까 아, 예. 그럼 그 순환선 안에서 다 해결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자가용이 있으시다면 한강공원이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이제 밤에 가야죠. 네, 네, 밤이 좋고요. 특히 잠실지구랑 전 반포지구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한남대교랑 동작대교 그리고 야경? 잠실대교에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다고요? 네, 대교에 카페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그 대교 카페에서 야경과 함께 차를 한잔 드시는 거. 그리고 그거는 싸요. 거기는 차값이 싸요. 그래서 주차도 되고요. 네. 그리고 한강공원이랑도 연결되니까 네. 굉장히 추천해드리고 싶은 코스. 네. 자동차 극장 같은 거. 그렇죠. 자동차 극장은 탄천에 있습니다. 탄천에요. 난 서울 사람인 것 같아 나. 그리고 북악 스카이웨이. 아까 전에 이제 소연 씨가 말한 삼청동에서부터 저 성북구 성북동 쪽을 해가지고 국민대 쪽 지나가지고 저쪽으로 내려오는 길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정말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있어요. 어허. 네. 거기에 또 우리나라의 그 주요 대사관들이나 큰 저택들. 우리 상류층 분들께서 사시는 네. 그런 집들도 좀 구경할 수 있고요. 구경을. 네. 그리고 산자락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예경이 일품입니다. 야, 차 있으면 진짜 좋은 데 많이 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아까 소연 씨가 말하려고 했던 저희 회사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아, 맞아. 네. 이제 연인들만을 위한 특별 앨범. 그러니까 가수들 앨범 내듯이 맞아.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그렇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가격에 연인들만의 특별한 앨범을 만들어 드립니다. 꼭 어디 뭐 음원이 발매가 안 되더라도 그쵸. 그 연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소연 씨가 이 프로포즈 이벤트 카페는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뭐 이거 홍보 아닌 홍보가 되겠네요. 근데 이건 정말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네, 이거 한다고 뭐 저한테 도움 되는 거 없는데 네. 이게 하나 알려드리면요, 이벤트 카페라는 걸 혹시 대부분 많이 아실까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죠. 네. 제 주변에도 이걸 말씀드리면은 네. 그런 게 있었어 이러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프로포즈 하실 때 왜 어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많이 보면
그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리거나 그쵸. 어디 층을 하나를 완전 영화관을 하나를 빌려버리고 이러잖아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럼요. 또 빌린 하루 매상을 다 줘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 틈새 마케팅을 잘해요. 맞아. 그래서 아예 이벤트 카페를 그렇게 대여해 주는 데를 만드는 곳이 되게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서울이나 이런 도심 지역에서는 되게 작게 그렇죠. 오피스텔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데다가 개조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외곽으로 돌면은요. 정말 경치 좋은 곳에 예쁘게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있죠. 특히 분당에 또 괜찮죠. 네, 분당에 이벤트 카페도 있고 이날 아예 그분을 위해서 거기 모든 걸 다 준비를 해 놓는 거예요. 스테이크부터 촛불 이렇게 오는 길에 촛불 네. 이벤트 해 놓고 영상부터 그렇죠. 노래 프로포즈 노래랑 뭐 이벤트 고백 이런 편지랑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약간 개념이 넘어가 가지고 네. 옛날에 방송에서나 볼 수 있었잖아요. 뭐요? 이제 이런 몰래 카메라 이런 것도 저희가 해드려요. 아 몰래 카메라도 있어요? 예, 2층 해마 하우스라는 곳에서 술집을 통째로 렌탈을 해서 네. 그분들만의 엑스트라까지 고용해서 네. 특별한 어떤, 이벤트. 몰래 카메라가 어떤 이벤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세한 네. 얘기는 방송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쨌든 술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연출된 프로포즈들을 도와드립니다. 예.